이만희 교주가 등장한 가운데 이단 신천지가 11만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준비 과정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경기관광공사는 대관 취소를 결정했고 신천지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30일 청주의 한 신천지교회에서 진행한 11만 연합 수료식. 직접 등장한 이만희 교주는 수료식에 대해 약 2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던 중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이 사람들을 섭외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열두 지파 수로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열두 지파 수로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 섭외해서 기존 교회를 신천지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다 수료식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자 열심히 반응하던 신천지 교리 수료생들이 주춤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입장에서 보면 그 교회에 있는 게 더 나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있으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알려줘야 되죠. 옛날에 이 사람은 거기에 그 판사인데 그런데 한 번에 욕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내가 가져가는 그 편지하고 그걸 받았어요. 잘못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등장 후 개신교 목사였다는 한 수료생이 나와 이단에 빠지려는 자신을 말리는 아내의 얘기를 꺼내며 아내가 사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신천지 교회와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내를 부축해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러나 저는 마태복음 10장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신천지 교리 수료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며 10만 수료식을 진행해왔지만 이단 전문가들은 기존 교도수와 섞어 교세를 부풀리려 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이번 11만 수료식에서도 역시 순서마다 개신교는 몰락하고 신천지 교세는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총무로 소개된 이모 씨는 파주 임진각 평화놀이공원 관련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원래 파주 평화놀이공원에서 하려고 했지만 저 위정자들과 저 대적자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억지와 핍박에 의해서 12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저 제덕자들의 배를 아프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천지는 당초 이번 행사를 위해 불교계 한 단체의 이름으로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을 대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관광공사 측에서 최근 파주 지역 일대의 위험구역 설정 등 안보 위협 사태에 따라 대관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29일 신천지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신천지가 취소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평화놀이공원에서 계속 행사를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항의하자 경기관광공사 측이 오후 늦게 제재를 가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천지일보를 통해 경기관광공사를 상대로 배상 책임 등 모든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건축물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직권 취소한 경기도 고양시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해본 결과 상위권이었어요. 5%에서 10% 사이로 저는 봐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항상. 신천지가 성장도 안 되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 교도수 감소 위기 속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또다시 행정기관을 상대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 신천지. 지역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승인과 번복을 반복하는 행정기관도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